광주시가 복합 쇼핑몰 입점이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와 상생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상권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은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게 됐습니다. 용역기관은 3대 복합 쇼핑몰 입점 예정지 반경 3, 5, 10km 범위에 소상공인 현황, 상권 특성, 매출액,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분석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상권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맞춤형 상생 방안과 상권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산업발전법 규정보다 3년 이른 올 하반기에 구성 운영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복합 쇼핑몰 입점이 소상공인 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